안녕하세요. 원더 캐주얼 카페 최우치입니다. 오늘은 LG G8 싱크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별로 특이한 점은 없지만 여기에 노치가 들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베젤이 얇다고 말하기는 조금 그래요. 거기에 요즘은 화면 내장 지문 인식 센서가 많은데 얘는 뒤쪽에 고전적인 방식으로 들어가 있죠. 앞뒤를 갖다가 평평하게 이제 튀어나온 부분 없이 깔끔하게 만든다라는 게 특징이었는데 덕분에 굉장히 미끄러워요. 사실 제가 그동안 써본 폰 중에 소니 거 정도를 제외하면 제일 미끄러운 폰이 아닐까 싶어요. 거기에 이제 매끈한 마무리를 위해서 위쪽에 있던 리시버를 없애고 화면에 내장을 시켰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하도록 하고요. IP68 방수 방진과 밀스펙 인증이 되어 있는 점은 전작과 동일합니다. 자, 전면에는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근데 G7 싱큐까지는 이게 LCD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OLED가 됐어요. 예전에 G랑 V를 어떻게 구분하냐는 질문에 LG가 G는 LCD고 V는 OLED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G는 4G고 V는 5G로 바뀌었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O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엔 특이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트루뷰라는 건데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들어간 트루톤처럼 주변 색온도에다가 화면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색감을 맞춰주는 건데 이렇게 자동으로 맞추든지 화면 색상 모드가 최적화, 시네마, 스포츠, 게임, 사진, 인터넷 전문가까지 있기 때문에 특히 전문가 모드에서는 채도, 색조 뿐만 아니라 선명도까지 사용자가 직접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점은 괜찮은데 색 모드를 아무리 사용자가 조절을 해도 채도가 조금 세게 들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다이나믹 레인지가 조금 딸리는 것 같은 어두운 부분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밝은 데는 조금 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이건 뭐 제가 기계로 찍어본 게 아니라 제 소감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한 가지, 야외에서 직사광선 아래에 있을 때 보통은 색을 빼요. 그래야지 이제 읽기가 더 편하니까. 근데 얘는 특이하게 색을 더 세게 줍니다. 오히려 색 분간하기가 더 힘들어지는데 왜 그런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야외 시인성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요즘은 노치를 없애거나 최소화시키는 게 대세인데 얘는 똑같은 크기의 노치가 여전히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뉴 세컨드 스크린이라고 이걸 부르는데 이거를 가릴 수 있다면은 모르겠는데 여전히 LG 앱에서만 이게 적용됩니다. 이 상태로 다른 앱에 들어가면은 노치가 그냥 표시돼요. 다음으로 이제 새로 추가된 기능을 봐야 되는데 여기 노치 안에 3D TUF 카메라랑 레이저 에미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합쳐서 G 카메라라고 부르는데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아이폰 10 계열에 들어간 페이스 아이디랑 비슷한 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통해서 되는 걸로 제일 간단한 건 안면 인식인데 전면 카메라만 쓰는 거랑 다르게 얘는 레이저까지 같이 쓰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아예 불이 꺼져 있는 데서도 얼굴 인식이 되고 정확하고 빨라서 마음에 들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LG가 핸드 아이디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맥 인식인데 어떻게 쓰냐면 화면이 켜져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을 대면 화면이 켜지고요. 여기다가 화면에서 좀 더 멀리 이동하래. 화면에서 좀 더 가까이 이동하래. 화면에서 좀 더 멀리 이동하래. 실패했어요. 잠금 아이콘 위에 손바닥을 맞춰 됐습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잠금을 해제하면 되는데 일단 다른 것보다 거리를 굉장히 가리는 편이에요. 10에서 15cm를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지 제가 고민을 굉장히 여러 개 해봤는데 일단은 책상 위에 있어가지고 지문 인식 센서 뒤에 있으니까 굳이 들어서 이렇게 지문을 인식시키고 싶지 않다 할 때 쓸 수 있을까? 그럴 거면 그냥 핀이나 패턴을 입력하면 되는 것 같고요. 어차피 인식을 시키려면 전원을 한번 켜줘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손을 댔으면 그냥 지문 인식을 시키든지 핀이나 패턴을 넣어도 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까이 갔을 때 자동으로 화면이 켜지는 기능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손에만 작동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려져 있으면 뭐든지 다 인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책상 위에 놓고서 일을 하다가 그냥 뭐 물건을 가지러 이렇게 손이 가요. 그러면 화면이 켜져요.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이나 환경적인 이유로 지문이 잘 인식이 안 되는 분들한테 이게 유용할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런 분들도 핀이나 패턴이나 아니면 안면 인식을 사용하면 될 거고 마스크를 자주 끼고 있으면 안면 인식이 아니라 정맥 인식이 더 편할까? 근데 마스크를 끼고 계실 정도의 환경이면 당연히 장갑도 끼고 계시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바닥에 놨을 때는 그나마 잘 되는 편인데 손에 들고 있을 때는 이게 거리를 맞추기도 더 힘들고 화면을 또 밀어가지고 다시 또 거리를 맞추기도 힘들고 인식도 잘 안 되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편이거든요. 화면 잠금을 해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건 뱅킹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컨텐츠 잠금 해제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화면 잠금 해제밖에 못 쓰기 때문에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저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실용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으로 있는 거는 또 제스처인데 여기서 10에서 15cm 정도의 손을 놓으면 이 밑에 바가 생기면서 인식이 준비되죠. 그럴 때 이렇게 손모양을 만들어주면 이 3D 카메라가 인식을 하는 건데 여기서 앱 두 개를 등록할 수 있어요. 자주 쓰는 앱을. 그래서 제가 이걸 연습을 꽤 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아요. 이렇게 유튜브나 미디어 재생 앱에서는 이렇게 음량을 조절한다든지 재생 혹은 일시정지로 제스처를 할 수도 있고 뭐 캡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일단은 사용법에서 LG가 직접 10에서 15cm를 맞추고 손 모양을 할 때는 조금 더 멀리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거리를 정해줄 정도로 굉장히 제약이 심합니다. 아무리 연습해도 저는 이걸 한 번에 못 키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평평한 책상에 있을 때는 그나마 덜한데 어느 들고 있다든지 서 있을 때는 더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상황에서 편할지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설거지를 하고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아요.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근데 휴대폰을 많이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장갑을 끼고 있고 고무장갑을 끼고 있고 거기에 물도 떨어지고 세제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휴대폰을 안 만지는 거잖아요. 그걸 쓰려면 10에서 15cm 굉장히 거리를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고 생각보다 10에서 15cm 가깝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도 떨어지고 세제도 떨어지고 똑같아요. 아무리 방수방진이 되더라도 저는 휴대폰에 굳이 세제를 떨어뜨리면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OK 구글을 하는 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 빠르고 깔끔하고 편하고 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 차에서 운전할 때 이게 편한가? 왜냐면 BMW니까 벤츠 어디 들어가죠?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볼륨 조절하는 거 여튼 그게 있잖아요. 그 제스처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편한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 있을 때 인식이 정말 정말 안 됩니다. 그리고 10에서 15cm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까워요. 차 운전하면서 거치대가 여기에 있고 여기서 이 거리까지 내가 손을 뻗어서 집중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돌린다? 라는 거는 썩 안전한 행위는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듭니다. 그리고 설령 이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앱에서 다 쓸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지원이 호환이 되는 앱에서만 돼요.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지원되는 앱도 별로 없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굿바이 터치라는 모토로 티저를 내보낼 생각을 했는지 저는 그 자신감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3D TOF 센서를 인피니언이 만들었을 텐데 그 활용도를 증명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거든요, 여러모로. 근데 이런 방식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학부 졸업과제로도 차마 못 내보낼 만한 수준의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 써도 되는 기능이면 크게 불만 가질 요소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걸 넣기 위해서 여기에 굳이 없어도 되는 노치가 여전히 들어갔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다른 회사들은 노치를 없애거나 최소화시키거나 여하튼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연구 중인데 LG는 스피커까지 없앴음에도 스피커까지 화면에 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노치가 있어요. 왜? 이 3D TOF 센서 Z 카메라 넣느라고. 이 기믹 때문에 저게 아직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저는 여기에 쓴소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잘 안 쓰는 기능이고 기믹도 어느 정도 완성 는 돼야지 그냥 웃고 넘기는 정도가 아니라 기기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질 정도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기능이란 점에서 저는 이건 안 쓰더라도 완전한 마이너스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간 신기능은 크리스탈 사운드 올레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에 스피커를 내장했다는 건데 G7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구멍이 스피커 구멍이 있는 반면에 G8은 그 구멍이 없죠. 근데 문제는 소리가 화면 중간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려고 귀에 대면은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여기 볼 중간에서 소리가 나요. 못 들을 정도라든지 아니면 밖으로 소리가 새나가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통화 내용이 다 들린다든지 하는 거는 아닌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굉장히 어색하고 전달력도 떨어져요. 물론 구현 방법 같은 건 다르겠지만 이건 LG가 처음 낸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샤프도 아쿠오스 크리스탈에 넣었었고요. 화면이 떨리면서 소리 내는 거. 샤오미도 미믹스에 넣었었죠. 그 두 기종 모두 이 스피커 구현 방식에 대해서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런데 LG가 이 카드를 또 꺼내들길래 저는 다를 줄 알았어요. 똑같습니다. 자, 신기능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지만 성능이에요. 스냅드래곤 855에 6기가 램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은 거의 다 8기가 램이면 조금 아쉽긴 한데 뭐 동작에 크게 문제가 있진 않으니까 6기가 램에 128기가 스토리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속도는 굉장히 빠릿빠릿해요. 누르면 뜨고 누르면 뜨고 멀티태스킹도 빠르고 요즘은 칩셋 성능이 있으니까 당연하지만 상당히 만족스럽게 썼고요. 문제는 소프트웨어예요. 기능 자체도 기능 자체인데 인간적으로 좀 너무 촌스럽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것처럼 디자인도 개인의 취향이 강력하게 반영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거는 다른 어떤 제조사와 비교를 해도 색깔이나 아이콘이나 디자인이나 선 쓴 거나 2019년에 어울리는 인터페이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베젤리스 화면을 쓰니까 대부분 이제 제스처로 제어하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아직도 제스처 컨트롤이 안 들어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바를 숨기고선 그 제어를 하는 방법이 없어요. 숨기는 거는 일부 앱에서 되지만 저는 여기 제스처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런 류인 줄 알았는데 그냥 파이의 순정 이 제스처 멀티태스킹 요 기능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이 있어서 누르고 말하거나 길게 누르고 말을 하고 떼면 되는데 요걸 다른 앱으로 변경을 할 수 없어요. 다음은 카메라인데 여기 아래 버튼을 두 번 누르면 킬 수 있죠.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한데 뒤에 트리플 렌즈가 탑재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야외에서는 사진이 꽤 잘 나오는 편이에요. 세 가지 렌즈 모두 야외에 있을 때는 디테일도 괜찮고 마음에 들게 나와요. 특히 소프트웨어가 개선이 됐는지 저조도에서 광각이 생각보다 상당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실내 사진은 조금 애매해요. 나쁜 거는 절대 아닌데 색 표현 같은 게 묘하게 좀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일단 채도가 너무 세게 들어가고 샤픈도 조금 세게 들어가고 이게 제가 사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정확히 문제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좀
부자연스러워요. 그냥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상황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AI 카메라 기능이 있기는 한데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동에서 인식이 안 되고 AI 카메라로 일일이 눌러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어두운 곳에서 찍을 때 HDR 처리가 조금 느린 편이고요. 결정적으로 어두운 데서 찍을 때 셔터렉이 너무 심해요. 근데 또 밝은 데서 찍을 때는 이게 연사가 더 빠르고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아웃포커싱 기능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특이하게 동영상에서도 적용이 되고요. 뭐 아주 자연스럽지는 나는데 그냥 지원이 된다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전면 카메라는 아주 괜찮은 편이에요. 인물 모드 이 아웃포커싱 적용도 굉장히 잘 되고 사진도 선명하고 상당히 만족스러운 전면 카메라예요. 다음으로 스피커인데 일단 붐박스 스피커가 아직도 들어가 있어요. 그냥 평범한 스테레오 스피커에 비해서 소리 자체도 굉장히 나쁘고, 이제 매질이 같이 있어야지 같이 진동을 해가지고 소리가 더 크게 나는 건데, 이렇게 놔도 소리 품질 자체는 떨어지고 음악 감상을 할 게 아니라 동영상을 들고 있을 때는 영상을 이렇게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화면 내장 스피커를 통해서 스테레오를 구현했다 그러는데, 문제는 화면 내장 스피커는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붐박스 스피커는 여기서 이렇게랑 여기 밑에 떨리는 거랑 이렇게 조금 나는데, 스테레오라는 게, 그러니까 스테레오기는 해요. 두 채널이 나오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테레오 스피커를 생각할 때는 왼쪽 오른쪽 채널이 나눠져 가지고 이제 입체감을 주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입체감은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경쟁 기종이랑 비교했을 때 좀 부끄러운 정도의 스피커입니다. 도대체 붐박스에 왜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그냥 평범한 스피커를 스테레오로 넣어주면 안 될까요? 왜 자꾸 기계를 떨게 해서 소리를 내야 되고, 왜 자꾸 화면에 스피커를 내장시켜야 되고, 다른 회사들이 몇 번씩 해보고 실패한 아이디어를 왜 계속 가져가려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높은 사람이 낸 아이디어길래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걸까요? 3.5mm 이어폰 잭은 아래쪽에 잘 있고요. 하이파이 쿼드 DAC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사운드 프리셋, 디지털 필터, 좌우 소리 조절, 밸런스 조절까지 이퀄라이저도 들어가 있고, 근데 DTS:X 3D 입체 음향은 이어폰으로 들을 때도 좀 별로고, 특히 스피커에 적용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별로예요. 다음으로 배터리인데 이거 생각보다 괜찮아요. 화면 캐짐 시간이 6시간 반 정도 가줍니다. 꽤 균일하게 거의 항상 6시간 반을 줬어요. 그동안의 LG 최적화를 생각했을 때 상당히 만족스러운 정도고요. 충전은 아래쪽에 있는 USB-C 포트로 하는데 이것도 꽤 빨라요. 30분에 43%, 1시간에 77%, 1시간 반이면 96%, 완충에 1시간 4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뒷면에 고속 무선 충전도 지원하고요. 요즘 몇 개 모델에 들어가 있는데 무선 충전 공유 같은 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 G8 싱큐에 대한 결론을 내드려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쁜 폰은 아니에요. 나쁜 폰은 아닌데 경쟁력이 있는 폰도 아닙니다. 가장 많이 비교하실 건 갤럭시 S10 시리즈일 텐데, 삼성이 이번에 신기술을 꽤나 많이 가져왔죠. 화면 내장 지문식 센서라든지 여기 펀치홀 카메라라든지 뭐 무선 파워쉐어? 뭐 하여튼. 근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LG는 어떤 신기술을 가져왔죠? 제스처? 정맥 인식? 분명히 S10이랑 비교했을 때 특정 상황에서의 카메라 품질이라든지 배터리 수명이라든지 더 나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딘지 모르게 촌티나는 외부와 내부 소프트웨어 디자인이라든지 일반 사용자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아스트라란 컨셉들의 기능들이라든지 굳이 왜 그랬을까 싶은 부분들이 여럿 보이는 제품입니다. 근데 출고가 기준으로 최대의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예요. 105만 6천원과 89만 7천원이죠. 사실 그 정도 가격 차이가 났을 때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비슷한 가격의 갤럭시 S10e가 있잖아요. 같은 가격이라면 저는 G8 싱큐보다는 갤럭시 S10e를 사겠습니다. G8 싱큐는 뭐냐면요, 딱 부장이 와가지고 시켜가지고 만든 제품이에요. 이 제스처나 핸드 아이디 같은 기능들이 부장이 됐든지 임원이 됐든지 와가지고 시켰겠죠? 야! 핸드폰에다가 3D 센서를 어떻게 넣을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해봐 좀! 만들어봐! 그 뭐 기능 뭐 있을 거 아니야?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건 개발자가 스스로 낸 아이디어는 아닐 거라고 제가 거의 100% 확신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컨셉들이 거의 다 그래요. 이 붐박스 스피커와 화면에 스피커 넣는 이런 거 있죠. 이건 분명히 위에 헤드의 잘못입니다. 본인들은 굉장히 신선하고 천재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화면에서 소리가 나면 어떨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떻긴 이미 여러 회사에서 해봤고 실패했고 욕 오지게 먹었어요. 그걸 또 넣는다? 이건 분명히 실무진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위에서 시키니까 해야죠, 어떻게. 그냥 전형적인 LG다운 폰입니다. 크게 불만이 없는, 다행히도 크게 불만이 없는 이유는 배터리도 괜찮고 최적화도 나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근본적인 컨셉 자체가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LG G8 싱크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